최근 중국 스파이 사건으로 발칵 뒤집힌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의 아태 지역 동맹국이자 남중국해의 요충지인 필리핀에서는 그야말로 중국 간첩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들어 부쩍 자주 각국 언론에 도배되는 중국 스파이 이슈를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가장 최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건 중국 간첩설에 휩싸인 필리핀 루손섬 반반시의 여시장 앨리스 궈입니다. 시장실 바로 뒤편에 중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한 온라인 카지노가 로맨스 스캠 범죄 소굴로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단속 당시 이곳에서는 중국인 202명을 포함해 700여 명을 가둬놓고 사기 범행에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이 업소 부지의 절반과 헬기 한 대가 앨리스 궈 시장 소유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1986년생인 앨리스 궈는 어머니가 필리핀인, 아버지가 중국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외국인 억양이 없는 유창한 따갈로그어를 구사합니다. 중국 이름은 꾸어화빙이라고 하는데 통통 튀는 패션과 외모, 발로 뛰는 젊은 정치인 이미지로 2022년 조용한 필리핀 시골 마을인 반반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열린 청문회에서 카지노 관련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 중 궈 시장이 사실상 중국 간첩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국적, 출신 배경, 학력, 가족관계, 과거 행적 등 하나같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궈 시장은 자신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태어나 돼지 농장에서 자랐고 17살이 돼서야 출생등록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홈스쿨링을 했다는데 관련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국적도 오락가락이었어요. 어떤 서류에서는 필리핀인, 또 어떤 서류에서는 중국인으로 나왔거든요. 부모님이 운영했다는 사업체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수상한데 필리핀에서 평생 살았다는 사람이 당선되기 바로 1년 전인 2021년에서야 반반시의 유권자로 등록한 점도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죠. 청문회 이후 한 필리핀 상원 의원은 미스터리한 배경의 앨리스 궈 시장 같은 사람은 필리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중국이 심어놓은 자산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불거진 궈 시장의 중국 간첩설은 지난 19일 영국 BBC 보도 이후 전 세계 언론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궈 시장과 중국의 명확한 관계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필리핀은 한 달 전에도 중국 스파이 이슈로 떠들썩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북부 군사적 요충지에 중국인 유학생 수천 명이 몰려들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18일 마닐라 타임즈 등 현지 매체는 필리핀 정부가 루손섬 카가얀주 투게가라오시의 한 사립대에 4,600여 명의 중국 유학생이 등록한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가얀주는 대만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필리핀 최북단 지역인데요. 미군기지 두 곳이 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 대학에 중국 유학생이 많은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다만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공교롭게도 미군기지 근처 대학교로 수많은 중국 학생이 이렇게 갑자기 몰려든 건 필리핀 군 당국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하죠. 까마귀가 날아올라서 배가 떨어진 걸까요? 하필이면 배가 떨어지는 순간에 까마귀가 날아오른 것일까요? 요즘 유럽에서도 공교로운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해군의 핵 잠수함 기지가 있는 브레스트 지역에 해군 기지 직원과 중국 여학생 간의 결혼식이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이 지역에서 중국 스파이의 허니팟 공작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도 비슷한 소동이 있었는데요. 미국 최첨단 5세대 전투기인 F-35를 도입하기로 한 스위스 공군 비행장 근처에 수상한 중국인 가족이 호텔을 사들여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위스 연방경찰이 이들 중국인 가족에 인수된 호텔 레슬리가 중국 정보기관의 감시 초소로 의심된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습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이 진짜 중국 간첩인지 군사정보를 수집했는지 판단할 물증은 아직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는 한편 해외 거주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스파이가 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에 따르면 모든 중국인은 국가의 첩보활동과 기밀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중국 첩보 활동과 간첩 이슈는 부쩍 자주 서방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회원국, 호주, 필리핀 등을 포함해 올해에만 9개국이 넘는 곳에서 중국 스파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규모 해킹 사건, 정치인이나 그 주변 인물의 간첩 의혹, 산학 협력을 빙자한 핵심 기술 유출 등 한 사건이 잠잠해지기 무섭게 또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적국을 염탐하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스파이 영역은 본디 물밑에서 조용하고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첩보의 영역은 암묵적인 그림자의 지대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최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작심이라도 한 듯이 중국의 첩보 활동이나 그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한 중국 스파이의 위협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열세에 처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불안감과 경계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의 인해 전술을 방불케 하는 스파이 공작을 혼자서는 막아내기 힘드니 다 같이 함께 공개적인 반격에 나섰다는 뜻이죠. 실제로 중국과의 첩보전에서 현재 미국과 동맹국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의 물량 공세입니다. 첩보 활동에서 중국의 수적 우세는 가히 압도적인데요. BBC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안보 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EU 외무부도 벨기에 브뤼셀에서만 250명이 넘는 중국 스파이가 활동 중이라고 밝혔죠. 영국 대외정보국 MI6에 따르면 중국 스파이가 링크드인을 통해 접근한 사람이 영국에서만 2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CSIS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국 기업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 도용 소송만 1200건이 넘고 공개적으로 미 국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준 중국 간첩 사건만도 224건에 달합니다. 미 군사전문지 인도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중국이 서방학자와 비즈니스 전문가를 포섭하기 위해 최소 500개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죠. 최근 서방의 정보기관이나 공작원들이 중국 정보를 수집하기 더 어려워진 것도 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국내의 안면 인식과 디지털 추적 기술이 크게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또 중국 기업과 정부가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서방 스파이들의 첩보 활동 난도는 더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반간첩법, 대외관계법 등을 대폭 강화해 체포의 위험성도 더 커졌죠. 미국과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더욱 절실해진 까닭이겠죠. 하지만 스파이 활동에 대한 과도한 폭로는 상대국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이런 폭로전은 첨예한 대립이나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선택지를 줄이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불신이 난무하는 상황일수록 각국이 서로 오해를 풀고 상대국의 의사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열린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요?